걱정 근심이 많으시다고요. 어디론가 막 떠나고만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외치십시오. Always safe in all ways. 네, 어떤 길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CTR과 함께하는 로드트립. 이번 로드트립의 제목은 바로 Always CTR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안전을 주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는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감입니다. 저랑 같이 도착한 이 차, 네, 어딘가 예사롭지가 않으시죠? 이 차의 이름은 카프티라고 하고요. 저희와 이 로드트립을 함께 할 친구입니다. 카프티라는 이름은 CTR 그리고 Safety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MC인 저보다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난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요즘에 정말 여행 떠나기 너무나 완벽한 날씨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정말 뻔하지 않은 여행지들, 오, 이런 곳이 있었어? 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여행지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Always CTR 출발해볼까요? 와, 이거 굉음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이곳은 인제 스피디움, 바로 서킷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카프티와 여행을 떠나보기 전에요, 카프티의 퍼포먼스를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카프티는 지금 CTR 부품으로 전체적인 교체가 마쳐진 상태이고요, 한국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이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이 차를 한번 신나게 달려보면서 이 차가 로드트립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 두 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 모셔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CTR PE팀 손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개발팀 박필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입고 오신 옷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분이 지금 CTR에서 나오신 분이시란 말이죠. CTR이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부품을 만드는 곳인가요? 네, 저희 CTR은 조향 기능을 하는 OTR, ITR,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부식류, 그리고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컨트롤 암 볼 조인트, 그리고 자동차의 차체 수평 유지를 도와주는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양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이렇게 저렇게 힘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품들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서킷이 준비가 되어 있고 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동승 체험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동승 체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벨트 매셨고요. 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네. 지금 와 계신 인제 스피디움, 사실 자동차들에게는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거칠은 트랙이에요. 뭐 암이 휜다든지, 네, 뭐 차의 부속품이 망가진다든지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주행을 이 카프티가 견뎌내주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CTR 그리고 카프티를 믿을 수 있다, 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카프티에 다양한 부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품들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타이로드의 이너와 아웃, 그리고 네, 컨트롤 암, 그리고 볼 조인트, 그리고 브레이크의 패드,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지금 센트럴 제품으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트랙에서 이 차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차의 관절과 뼈대들이 다 CTR 제품으로 바뀌어져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답 가능하시죠? 우와. 네, 이렇게 탈 수 있는 거고요. 네, 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SUV의 이 덩치인데 지금 100km 이상으로 꽂아서 내려가는 중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강하게 밟았어도 계속해서 같은 브레이크의 느낌이 나거든요. 네, 운전자가 원하는 그런 제동력을 충분히 발휘해내고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저희 센트럴 제품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차의 형태가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레이싱 트랙에서 과연 좀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지금 주행 라인을 다 쓰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땀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속도 한번 찍어보시죠. 얼마일까요 지금? 아, 네, 지금 180. 네, 거의 180 가까이 되는 그런 속도로 지금 코너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너링 속도가 100km가 넘습니다. 지금 이런 코너링 중에는 이 롤링이 아무래도 심하게 걸리게 될 텐데요. 무게 중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때 또 어떤 부품이 중요할까요? 이 차량의 수평을 잡아줄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 네. 링크가 이런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자, 다시 한번. 자, 인제 유명한 점프대. 자, 점프! 와! 자, 점프! 와! 아, 이 부분을 다 컨트롤암이 다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 그렇죠. 이 컨트롤암도 CTR의 제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CTR 제품으로 완전 무장시킨 레이스카를 한번 만들어봐도 충분히 재밌게 솔깃하신데요?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TR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 볼 조인트 생산을 자체적으로 네. 한 곳이기도 하고 또 정말 특이했던 게 알루미늄 컨트롤암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 맞군요. 네. 좋습니다. 공부를 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런 레이싱 트랙 환경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다 보니까 와, 정말 CTR의 성능 그리고 카프티의 이 믿음직한 성능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짧고 굵직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1단계와 출발! 자, 괜찮으시죠? 네. 벌써 100km예요. 네, 이 차의 카프티의 성능 앞으로 로드트립 동안에 제가 편하고 빠르게 아주 강력하게 좀 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지금 들고 있어요. 자, 아, CTR 부품 대단합니다. 아, 저는 일반 도로에서도 상상 못 해봤지만 네. 서킷에서 이렇게 달린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그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네. 지금 일어나시고 네. 있는 겁니다. 아, 저희 CTR 제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고! 가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처음 진입 랩 때는 다시 한번 이 감각을 조금 네, 익히시면서 아까는 옆자리에서만 좀 느꼈었지만 와, 이 차가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러한 점들을 좀 파악을 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 코너를 돌고 내려가서 직선 위치에서 브릿지에서부터 랩타임 계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여기서부터 네. 도움 닫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갑니다. 네. 오! 오케이, 우와. 자. 충분히 꺾으시고 CTR 파트를 믿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 오케이, 와! 이 코너, 점프대 코너까지 막 속도를 살려서 지금 들어가셨어요. 지금 제가 랩타임 보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베스트 랩타임 모드다 지금. 네, 브릿지를 지나면 이제 악셀러레이터를 떼시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풀가속. 네. 제가 랩타임을 재는 거는 한 바퀴 돈 다음에 메인 아치에서부터 재기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밟아주셔야지만 저 아치를 통과를 할 때 속도가 많이 나게끔 돼 있어요. 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고개 갸우뚱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총 3바퀴가 있기 때문에 3번 중에 한 번만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막상 막할 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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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야, 일단. 처음 타시는 거 맞죠? 네.
이야, 이 악셀링 멈추지 않는 악셀링. 와, 오, 빠르다 빠르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와, 타이어 소리 상당히 빨랐어요 지금. 와, 와우. 여러분 랩타임 보십시오. 자, 여러분께만 공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모두 주행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일단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잘해주셨고요.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아까 주행할 때는 서로 엄청 뭐 사이가 안 좋으세요 혹시? 아니, 서로를 얼마나 이고 싶으셨으면 눈에서 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선의의 경쟁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분이 빠르셨을지. 자, 내가 더 빨랐을 것이다. 안 계시나요? 나다? 제가 한 10초는 빨랐어요. 오! 안 되겠는데요? 네네네. 그냥 진 걸로 하고 그냥 집에 갈까요? 네, 저는 결과를 그냥 경험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필재님 기록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필재님의 베스트 랩타임은요. 자, 2분 49초 35가 나오셨어요. 상당히 잘 타셨고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주행이셨고요. 자,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환정님 바로 발표해 드릴게요. 자, 환정님 기록은 와와와와 오케이! 제가 한 10초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오! 2분, 역시 2분 나왔고요. 38초 27로 아, 와! 아,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초 빨랐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레이서에 네. 피가 흐르는 분이 아니신지. 네, 축하드리고요. 네. 따로 뭐 상정은 없고 네, CTR 돌아가셔가지고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이렇게 첫 회를 성공적으로 같이 맞춰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촬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왔습니다. 아, 처음이시고요. 환정님은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잘하신 걸 보면은 유튜브에 더 나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찍어 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자, 환정님부터 한번 말씀. 우선 저희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판매 중인 제품을 실제 장착하고 서킷을 달려보니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뿌듯했다. 네,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럼 필재님께서는요? 저희 고객들한테 이 신뢰감을 줘도 되겠다라는 걸 충분하게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 네, 두 분께도 정말 의미 있는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두 분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십니다. 네. 앞으로 이 로드트립 기간 내내 이 CTR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게스트로 모셔지실 텐데 자, 그분들께 한마디씩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환정님부터요. 네, 우선 저희가 먼저 서킷을 통해서 실차 테스트를 마쳤고요.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끝내놨으니까 즐기면 맞습니다. 된다. 좋습니다. 필재님께서는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 기운과 덕담을 받아서 저도 앞으로 CTR 분들 그리고 카프티와 함께 네, 제대로 한번 오프로드 여러 가지 길들 네, 주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lways CTR 첫 촬영이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오늘은 서킷을 달렸고요. 다음부터는 이 오프로드부터 시작해서 이 차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어디로든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길에서든지 우리에게 안전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주는 이 CTR과 함께하는 로드트립.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